저는 항상 외식을 하는데요. 점심값이 평범한 식당인데도 인당 기본 한 12,000원에서 14,000원이 나오고 식구땡으로 이제 카페라떼 한잔 하면 점심에만 거의 2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게 됩니다. 한 4, 5년 전에는 5,000원에서 6,000원이면 점심 끝이었는데 요즘은 3, 4배가 오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물가가 비싸진 걸까요? 아니면 우크라 전쟁 그리고 미국 최악의 가뭄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진 걸까요?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는 말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일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전세계는 특히 대한민국은 최악의 식량 위기로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겪어본 적 없는 악독한 미래를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시작되어서 올 가을부터는 진짜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식량 위기를 우리도 제대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2년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가뭄과 전쟁으로 면화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리대조차 대란이 일어났으며 LA는 6월부터 야외 물 사용은 주 2회로 제한했습니다.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도 제한 급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CNN은 메가 드라우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까지 발표했습니다. 6월 7일 기준으로 이미 미서부는 가뭄으로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 협회는 남재작 박사님에 따르면 올 가을에서 겨울쯤 우리가 그대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다. 아마 조천호 원장님 말을 인용하는데, 네네. 그거는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식량 자급률이 가장 낮고 또 농경 그 인구 대비 농경지 면적이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빼고는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곡물의 거의 80%를 해외에다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고 남미, 호주, 미국, 우크라이나 쪽 최근에 조금 있고요. 너댓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식량이 거의 80% 이상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최악의 가뭄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중서부 가뭄이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죠. 그죠? 식량 공급망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한 몇 배 정도의 이런 기상이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량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속대밭이 되었다며 올해에만 300명이 넘는 인구가 기아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년 10년 뒤가 아니에요. 올해에만 3억 명이 기아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밀과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도 2.8% 줄어들었습니다. S&P에서는 최근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식량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수출 금지를 선언했고 블룸버그는 식량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2022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서부의 가뭄은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며 역사상 가장 건조했던 1500년대 후반에 초장기 가뭄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원인 42%는 인간 때문이라고 밝혔죠. 프랑스 또한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밀과 비료값은 폭등했고 이제는 쌀 대란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쌀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당연히 그런 물가가 한 곡물 가격이 40% 50% 올라가게 되죠. 점점 더 이제 식량가격이 올라간다는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경제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의 영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높은 가격을 좀 살 수는 있잖아요. 수출국들 어쨌든 수출해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량 위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그렇죠, 네. 이런 느끼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운 기후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덥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더운데 식량위기가 별거야 하는 분들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죠.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식품 가격이 10% 20%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곳부터 사실은 이제 이 위기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식량 부족 현상이라는 게 국가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취약계층부터 받게 되고, 근데 이 숫자가 뭐, 한 뭐 0.5% 1%일 때는 어떻게 뭐 자국 내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5% 10% 정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국가가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거든요. 지금은 기후 상황도 안 좋고 하필이면 전쟁까지 겹쳤으며 그 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도 합쳐진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발 하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식량 위기 키워드로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셔도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속된 말로 훅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식량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여러분은 가을 이후에 마트라던가 쿠팡이라던가 마카클리라던가 이런 곳에서 음식을 사려고 할 때 그 여파를 본격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2021년 넷플릭스 미드 돈룩업에서 지구를 멸망시킬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고, 과학자들이 제발 하늘을 바라보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자고 소리를 치지만, 과학자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밈으로 희화화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취급해버립니다.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남재작 박사는 K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에 나오면서 제발 이야기를 좀 들어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은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논쟁의 재료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왜냐면 대부분의 온실가스들은 그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 과정에서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변화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들은 그래야 될 유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너무 철저하게 무슨 금욕주의적으로 살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목소리만 내주더라도 저는 세상은 바뀐다.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저질린 엎질러진 물이죠. 가능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더 좋은 상황으로, 점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좀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좀 뭐 식량이 줄어든다 이런 겁주고 이런 것보다는,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남재작 박사님의 식량위기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영상을 꽤 많이 만들었는데, 식량위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문제와 대안에 대해 다룬 책은 이 책이 거의 유일합니다. 앞으로 밀, 옥수수, 감자 등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식량위기가 닥칠 겁니다. 현시간 기준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이 역사적인 대폭락을 맞이했고, 유가는 오르며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빠른 시일 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대안과 해법은 어떤 것일지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